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한병진입니다. 제가 이걸 벗고 제가 사실은 그 방송이나 뭐 이렇게 강연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 인생에 가장 떨리는 날이 오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말하자면 아미 중에서 말하자면 다 저한테는 다 선배 아미들이셔서 저로서는 이 초보자로서 이 선배 아미들 앞에서 뭘 얘기한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좀 떨리는. 그래서 이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박사 딸 때 그 디펜스를 할 때 이제 선생님들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앞에서 할 때 그 떨림 있죠. 특히 콜레트 교수님이 이제 딱 앞에 계시니까 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앞에서 하는 그 느낌인데 그래도 조금 뭐 제가 이 좀 떨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랩업 세션은 한 3일간 또 워크샵까지 포함하면 한 4일간에 걸친 저희들의 여정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보는 그런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 컨퍼런스 있기까지 고생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그 두 파트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간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아무래도 다 이 생업이 있고 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느라고 좀 부족한 게 많았는데 좀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 굉장히 따뜻하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이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순간이 참 그 고생은 했지만 또 아쉽기도 해요. 그 버터플라이 노래 보면은 이 순간이 이 사라지고 이제 너를 잃을까 두려워 이런 가사 기억나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순간이 이제 사라질까 두려워서 우리 조성훈 선생님이 그래서 막 그 기록을 열심히 영상 축적을 하고 계셔서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저희가 이 제목을 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렸어요. 저희 커미티에서 금방 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 코로나 때 힘들었고 뭔가 새로운 인류의 희망 같은 걸 보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제목이 그냥 이렇게 떠오른 게 금방 서로 합의가 됐던 거의 5분? 10분 만에? 그래서 어쩌면 그게 우리 모두의 이제 마음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 BTS의 활동 속에 나온 단어들이죠. 사실 굉장히 다들 힘들었죠. 우리 그 코엘로 그 대담 기억나시죠? 코엘로 대담할 때 코엘로 선생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왜 공격을 하지? Why?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떤 고통이 있었고 또 아까 콜레트 교수님의 강연에서도 나오지만 전형적인 뭐 남자답지 못하다라든가 다양한 공격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BTS와 아미뿐 아니라 다 저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 그래서 한번 모든 걸 던져봐. 난 감내할 거야. 그리고 난 극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BTS로부터 배웠고 또 우리 아미로부터 서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컨퍼런스에선 특히 힐링에 대한 테마가 많았습니다. 힐링에 대한 세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워크숍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 컨퍼런스에도 있었고 해서 힐링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For Youth라는 노래 기억하시죠? 저는 원래 제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 다 좋지만 요즘에는 For Youth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이 보기는 이래도 제가 어마어마하게 운동광이거든요. 그래서 헬스클럽에서 막 그 근육 운동이랑 필라테스를 많이 하는데요. 이 플랭크라는 운동 아세요? 이 플랭크라고 그 버티는 거 있거든요. 제가 7분을 버팁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버티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 7분 버틸 때 저를 버티게 해준 힘, For Youth 노래를 틀어놓고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힐링 세션에, 힐링에 대한 세션 또 다양한 세션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 버텼던 것들을 서로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서로 많이 한 4일간 나눴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기억이 남았던 건 너무 바쁜 변호사, 인권 변호사 생활이라서 아마 오늘 있기는 계시긴 힘들 텐데
알카가 아마 그 지금 빨리 출국을 해야 됐죠. 관타나모 변호사. 그 관타나모의 그 인권은 변호사서부터 시작해서 혹은 입양아로서의 삶을 곤잘레스 그 입양아로서 삶을 우리와 공유해 준 그러면서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갔던 그러한 우리 모두들. 그리고 여기 계신 또 우리 모두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언 프루프다라는 거를 우리가 세션 속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포칼립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포칼립스 같은 시기이죠. 그러나 방탄 덕분에 그리고 우리 아미 덕분에 우리는 이 아포칼립스라는 것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 그 여기 어원에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누적된 모순들을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혹은 전 세계 불평등 때문에 혹은 인종적 여성에 대한 혐오 때문에 그 구조적 모순들을 드러낼 수 있었던 역설적인 계기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발명해 나간 거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그 진화 생물학자일 겁니다. 이 표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제 뭐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 그만하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방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가장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곳이 있죠. 어디죠? 가장 잘 방주를 만들고 있는 곳. 어디죠? 이게 경품이 없어가지고. 바로 미래보다 먼저 온 미래 아미 여러분들 그리고 BTS 여러분들 단지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 방주를 만들고 계셨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준비할 때 미래 희망을 어디서 찾을까 하니까 우리 김영미 대표님이 바로 지금 아미의 실천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소개한다면 어쩌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포커스 세션을 특별히 기획하게 된 거죠. 마리아나 저기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친구분 앉아 계시고 그리고 안정선 씨 그리고 제시. 제시 어디 있어요? 어디? 제시. 제시 그 준 이거나 하고 있어요, 이거. 팔찌. 네, 제시랑 마리아나 그리고 친구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희 컨퍼런스 동에서 많이 나왔던 게 팬덤 문제. 아까 이지행 선생님의 멋진 강연에서 또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요, 이 디지털 온오프라인 속에서 팬덤은 뭘까, 뭐 이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멋진 그 수많은 세션들이 열렸죠. 특히 저는 애슐리 힝스라는 교수의 팬 베이스드 시티즌십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아미는 이 팬 베이스드 시티즌십의 새로운 어떤 차원을 열어갔던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희 이전에는 해리포터 좋아하시죠?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적 활동의 모임도 있고요. 그전에는 비틀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미는 비틀스와 해리포터 좋아하는 그룹에 그걸 이어받아서 팬베이스 시민권의 새로운 차원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크로스컬처란 부분, 또 트랜스내셔널한 그 언어의 세계, 또 다문명의 세계에 대해서도 수많은 세션들이 열렸습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배움들을 가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온라인 세션, 아쉽게도 다양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현존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온라인 세션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너무나 멋졌던 표현이 그 데스피나였나요? 그 코프레센스, 온과 오프의 같이 현존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나중에 온라인 세션들을 우리가 만약 올리면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BTS가 제2막을 열어가고 있죠. J-Hope 노래, 너무나 멋진 노래 들었으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아카 아미도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도 함께 제2막을 열어가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컨퍼런스가 그 2막의 하나의 실마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세션 중에 그 남준잉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발표, 아, 소피아였나요? 아, 그렇죠.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 그, 이 남준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새롭게 발명하고 있는가, 제 2막을 열어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플라네어. 그, 이 플라네즈 혹은 플라네어. 그러니까 그 멈추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천천히 걷는 사람들. 근데 이게 저희들의 에너지가 통했는지, 이게 저희들의 보이지 않는 아우라, 에너지가 기가 막히게 통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한국신문을 보니까 거기서 발표했던 플라네르 개념을 또 어느 칼럼에서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의 이 레벨이라는 게 이게 무섭구나. 이 저희들의 에너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증거가 아닌가. 우리가 샤인하니까 우리 전 세상이 빛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카아미의 새로운 챕터를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드는 것은 아미 스타일로 우리가 만들고 있죠. 그리고 아카아미 스타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도부도 없고 대장도 없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저희들의 아카아미 스타일의 개척이란 점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의미가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여러분들 많이 그 토론하셨고 그 다음에 세션에서도 이 단지 팬도 아니고 단지 이 아카데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동시이고 하는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래에 그런 게 있죠. More like ourselves란 그 가사 기억나시죠? 그 이 가사처럼 우리답게 새로운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아카아미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선생님께서 처음에 시작을 이걸로 하셨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모두 길이 된다면 이걸로 플래너리 세션을 시작하셨는데 어쩌면 우리의 랩업도 저는 이걸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랩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플랭크 하면서 그 노래를 많이 듣는 이유도 왠지 이게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구대로 우리가 길을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꼭 봐야 될 영상이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에게 선물처럼 기회가 올 겁니다. 그 김선아 감독님이 지금 우리 아미들 인터뷰를 많이 하셨죠. 그 인터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 습관처럼 그 우리 BTS 노래에도 있죠. 습관처럼 저는 thank you란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thank you란 말이 그토록 감동적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겁니다. 김선아 감독님 어디 계세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아주 아주 감동적일 겁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원합니다. 그 언제쯤 상영되나요? 아 그래요? 우리가 에너지를 모아 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thank you라는 게 thank you죠. 그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I see you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I love you라고 그러질 않아요. 왜 I love you라고 그러지 않고 왜 I see you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니 I love you라고 해야 되는 대사에서 I see you.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실마리를 주시더라고요. 안 교수, 여기서 왜 I love you가 아니라 I see you인 줄 알아? 그것은 당신의 모든 영혼과 당신의 전부를 다 함께 수용한다라는 뜻이야.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해석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I see you. 서로의 영혼, 서로의 마음을 서로 환대하고 이해하고
함께 또 마주치고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장에서 또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일단은 제 랩업의 일부 부분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여러분들 일단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